안녕하세요, 텐트팀입니다. 오늘은요, 3D펜 해볼 겁니다. 저번에 제가 그 컨트리볼, 그 러시아랑 폴란드 올렸었잖아요. 이번에 컨트리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전에 태우 기자가 만든, 뭐야, 폴란드. 이거. 얘랑, 귀여워. 여기 이, 지금 푸틴이 정권 잡고 있는데, 지금은 또뭘 만들어 볼 거냐? 바로 지금 유럽만 만들었지만 지금 아시아 만들 겁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만들 건데요. 왜 아랍에미리트를 굳이 만드냐? 다른 나라들은 만들기가 좀 어렵게 생겼어요. 이것도 어렵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유는 그냥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책정이 어떤 이유는 이거 거물 때문에 거물 이거 이제 그거 될것 같아요. 저작권. 핵정이 우선하고요. 구도가 맞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왜 뜯겼냐면 이거 제가 전에 뭐 만들려다가 자 실수로 인두질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판대기도 만들어놨고 뭐 컨트리블 이거 모양이 딱 겹칠 거예요 아마 이게 모양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 겁니다. 러시아 모양.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중동 색깔이라서 중동의 색깔 초록 하양 빨강. 또 뭐더라? 빨강이 기둥처럼 위쪽에 이렇게 있네요. 저희들 여기 빨간색을 만들어줍니다. 저 3D펜 영상 찍는 건, 잠깐만! 우타! 죄송합니다. 저 장인 아니에요. 3D펜. 당황하겠지만. 저희 초보자예요. 3D펜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도 나무위키에 나왔어 저도 나무위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유튜버 분들 보니까 저 나무위키에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알겠지만 구글에다가 저 유튜브 이름 검색하면 그냥 채널만 나오고 더 안 나와요. 관심 있는 것 같다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쪽 면을 거의 다 완성해가고 있는데 아 잠깐만 어차피 이런 튀어나온 부분은 인두치노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아 잠깐만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지 근데 저 반대쪽에서 하고 있었어. 이거 여러분 거꾸로 보셔야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여러분 거꾸로 보셔야 돼요 지금. 다 만든 다음에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배씩 할 수 없나? 다른 분들은 이런 귀찮은 작업할 때도 두 배씩 물어보시는데 휴지가 저 휴지 필요해요. 이런 거 꼭 휴지가 필요한데 지금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나온다 여기 이거 아시는 분 댓글 좀. 제 것만 그런가요? 근데 고장 난 것 같죠? 근데 이거 고장 아니었어요. 고장이 아니더라고. 나중에도 잘 돼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 빨간색 필라멘트를 빼주겠어요. 참고로 아랍에미리트 다 어딘지 아시죠? 그 두바이랑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신기한 게 두바이가 수도가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는 아부다비. 아니 진짜 계속 나오네. 시비는 진짜 어떡합니다. 일단 이거 필라멘트 교체하는 거 편집해 주세요. 예. 자 이 초록색으로 교체를 했고요. 참고로 이 상처랑 이 상처는 태현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좀 실수할 때 있어요. 이거 처음에 빨간색 나온 거. 이 빨간색을 여기 채워. 처음에 빨간색 나온 거. 오케이 안 돼. 이게 고온이라서 무려 190도의 고온이기 때문에 이거 만지면은 큰일 나요. 제 돈까지 동원해서 산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얘 왜 하냐면 초록색으로 바뀌는 데까지 맞아요. 얘 똥색 나오고
이제 녹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녹색,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새색 시작합니다, 이제. 컨트리볼. 뭐야? 제 컨트리볼은 좋아요. 왜냐면 다 귀엽게 생겼으니까. 컨트리볼 친구들. 이제 아랍에미리트 모양이 슬슬 잡히기 시작했는데. 여기 옆에 아랍에미리트 국기 모양을 띄울 수가 없네요. 띄우고 싶은데 제가 편집을 할 수가 할 줄 몰라가지고. 편집할 줄 모르는 유튜버 얼마 없을까요? 유튜버? 아무튼 제가 유튜브 2년 했는데 유튜브를 무려 2년 했어서 거의 3년 동안 했는데 편집을 아직도 못하면 영상은 지금 140 몇 개 있는데 149개? 그쯤 있는데 근데 이거 제 채널 아니에요? 아니 그냥 지면 공동 채널입니다. 그냥 저 Q&A 언제 할 거냐면 구독자 1000명 되면 Q&A 할 거예요. 예? Q&A 요즘 못 하잖아. 아, 떨리지 마. 댓글을 많이 안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댓글 달아, 제일 먼저 달아주시는 분들을 제가 고정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예? 그건 제 몫이잖아요. 그게 말해버리면 제가 까먹으면 어쩔 건데요. 아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영상 몇분 되면 꼭 보세요. 제발요. 조회수 너무 안 나와요. 죄송. 아, 죄송한 일이 아닌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초록색이 다 끝났습니다. 벌써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뭔가 이상한 일반이가 사실 초록색이 끝난 거 맞아요. 그다음에 흰색인데 난 편집할까요? 네. 예, 풀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얀색으로 바꾸고 있어요. 아,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언제 집에 작업을 마친 후에 조금 놀고 있다가 머리에 필라멘트를 꽂아져 있었어요. 이거 빨간색. 그래서 빼놨는데 그냥 내 실수로 껴둔다고 나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머리 꺼낼 리가 없거든요. 제가 보통 이러고 할 때가 있긴 한데 아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환경으로 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내가 대구 해가지고 환경으로 보 마셔서 뭐 머리 켜야지 필라멘트를 자른 게 아닌가라는 이상한 생각을 했다는 헛소리를 어쨌든 점점 하얀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바꿀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똥이라고 부릅니다. 똥? 아, 그게 미생물동물 똥. 미생물 아니잖아, 근데 플라스틱은. 아, 휴지 묻었다. 휴지 묻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꽤 잘 살더라고요, 보니까. 저. 아랍에미리트가 잘 산다는 사실 2023년인가 알았어. 중동은 다 못 산 줄 알았는데 잘 살았어요. 물론 중동에는 석유가 나니까 잘 살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 보고 계신 아랍에미리트 분들과 사우디 분들이랑 카타르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카타르 분들이랑 사우디 분이랑 아랍에미리트 분이 이거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만든 거 태연님. 아무튼 이거 지금 흰색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태연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옛날에 태연 기자라고 불렀는데 기자가 그 아나운서 같은 게 아닌 그게 좀 이상해서 저는 태연님이라고 부릅니다. 기자가 갑자기 왜 기자냐. 아 제가 지금 조회수 제일 잘 나오는 게 옛날 영상 쇼츠. 보니까 쪽팔리네요. 옛날 영상 제가 제일 조회수 잘 나오는 게 쇼츠에 그 메가톤을 올렸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전에 봐서 처음 올렸을 때 그거 조회수가 안 나올까? 잘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냥 한 그거 나온 지 한 3일 지나니까 거의 600회 찍었다고요. 지금은 그게 1.2천인가 그 정도인데 조회수가 게다가 좋아요 50개인가 되고 제가 원래 좀 이상한 캐치 하신 분들 있었을 거예요. 원래 아랍에미리트 빨강, 하양, 검정이 색깔이 일정한데 하얀색을 넓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왜냐면 이 눈을 그려야 돼서. 아 맞다, 그 다음에 인두 작업을 아주 스포하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수 아니라서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저보단 잘하지만 저는 3D 펜
아니지. 일주일밖에 안 돼요. 제 계획은 20분 안에 끝내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태욱이, 태욱님 3D 팬이고, 제 거는 저은이에요. 저는 왜냐면 너무 초보니까. 태욱 거 하니까 기다리더라고요. 어이구, 들렸어. 하얀색도 있던데 다 칠한 것 같죠? 이제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편집해주세요. 예. 예, 됐습니다. 하얀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초록색 전해릴 거라는 후회가 듭니다. 제가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과만 저는 모르니까 폴란드가 훨씬 잘 맞는 것 같은데? 폴란드는 그냥 너무 간단했습니다. 이거 그냥 위에 하얀색 칠하고 밑에 빨간색 한 다음에 인두 칠하고 눈 그리면 끝이었어요. 제가 폴란드를 제일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 만들었는데 나 컨트롤 만드는 게 쉽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눈 만들 자리를 제가 눈을 아직 잘 못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거 검은색 나온 거 맞죠? 검은색 맞죠? 이거 똥이 또 생겼는데. 아니 요거 바람의 밀트가 네,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약간 확대했는데 자 과연 작업은 어떻게 될지. 여기서 망하면 바로 나락갑니다. 저도 유튜브 망하면 영상 망하면은 제 유튜브 채널이 날아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태현님 굳이 맞아 저는 채널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공동 채널 이거 제 개인 채널 없고 제 개인 채널이 있는데 그거 안 들었네. 근데 이게 거의 제 채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다 제가 하고 태양이는 카메라맨입니다. 거의 예. 여기서 이거 이름 태호 TV로 바꿀까 생각 중. 안 돼 그냥 공동 TV로 해. 왜 TV냐? 그러게. 지금 TV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와 아라메 밑에 모양 잡히고 있다. 빨간색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제시랑은 초록색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물 제가 만든 것 중에서는 이 색이 네 가지 색이에요. 폴란드 두 가지 색, 러시아 세 가지 색, 아르헨비트 네 가지 색. 그다음 다섯 가지 색을 해야 되는데 다섯 가지 색 고민 없을 걸요? 한국이 네 가지 색이지. 다섯 가지 색 고민? 문장 있는 국기는 다섯 색깔 넘지. 아. 근데 굳이 이건 색깔 맞출 필요 없는데 이거 우연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색깔 맞추려고 하진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엉크리는 모습이 멋있네. 와 아랍에미리트가 근데 좀 부러워요. 왜냐면 그 뭐냐 1인당 국민소득이 56,000달러 우리나라는 현재 34,165달러인데 아랍에미리트는 56,335인가 그 정도라고. 분명히 사우디가 더 수비 많이 나는데 왜 아랍에미리트가 더 부자인 걸까? 사우디는 33,000인데 현재. 오케이 이제 인두 칠해야겠습니다. 근데 인두 작업이 제일 짜증나는 작업일 거예요 아마. 네. 이거 편집해주세요. 예. 자 핀란드들 다 뺄거요. 잠깐만요. 예. 이제 이 반대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 반대기도 필요 없어요. 네. 이 수렴하면 떡상 시킬까? 수렴 얘는 이걸로 수렴 만든 거는 제가 러시아 동물만 두 개 만든 거라서 수렴이 러시아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 둘다 수도 모스크바잖아. 좋아요. 이제 툴을 바꿔요. 인두기 툴 교체. 자 인두기 툴 교체했습니다. 겁나 뜨거워. 300도. 네. 살짝 되면은 바로 화상. 지금 예열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 올라갈 겁니다. 지금 온도가 열했어요. 온도 올라갑니다. 여기 거꾸로 되는데 지금 벌써 60도 넘게 올라갔는데 이거 편집해 드릴까요? 자 거의 300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300도 굳이 찍을 필요 없고 이제 바로 작업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걸로 이거를 누릅니다. 응? 뭘 눌러요? 아랍에미리트 이 컨트리볼을.
일단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빨간색부터 해야 돼요. 하얀색부터 검은색을 맨 마지막에. 이제 하얀색부터 인더체인 시작. 제 인더체인 잘 못할 거예요 아마 대우이다. 예? 폴란드는 러시아는 어떻게 만들었대요? 그거 약간 삐뚤삐뚤하죠 인더체인. 아 맞다. 나 고수 아니지. 저희 냄새 우져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요. 이 마스크 안 쓰면은 그거 돼요. 심형 돼요. 아니 아인슈타인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자 어쨌든 생긴 갑자기 아인슈타인 관해서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와 인두질 잘하는데요? 갑자기 잘하지 왜? 니가 구멍 뚫리면 진짜 또 날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끝났으면 이게 인두기를 찾아보낼게. 그게 아니고 이 실에 이렇게 닦아줍니다. 여기 이게 묻어나와요. 녹 녹인가? 그래서 이상 검은 게 막 묻어나옵니다. 이렇게 네. 닦고 나면 다른 색깔 하면 돼요. 저 이런 식으로 휴지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난 초록색. 초록색에 인주를 잘 될까요? 튀어나온 부분은 보통 커트 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네, 인두기로 하겠습니다. 커트 칼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걸로 하면 삐뚤어질까봐 무서워서 안 합니다. 인두기를 튀어나온 부분 정리. 그 깔끔한. 안 깔끔하네. 슬리핀 제가 6살 때는 6살인가 7살인가 그때는 그냥 공중에다가 그림 그리는 아주 이상한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냥 필라멘트로 아니 저는 이렇게 이걸 이틀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그려야 위에 공중에 이런 게 남을 거예요. 중량을 무시하는 신비한 이런 기인 줄 알았는데 피라멘트 이런 거 멋있는 거 창작해내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양보. 좀 시시한 물건이랄까. 아, 시시하진 않죠. 재밌죠. 신기하죠. 3D 프린터까지 개발됐으니까요 최근에. 저 빨간색 인두기만 그냥 5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20분 넘었어요? 아니요 17분인데요. 아, 빨리 해야겠네. 그래도 절대 속도가 올리면 안 돼요, 이건. 처음에. 움직이긴 하자고 약속했던 이 부분 다듬어주고. 이거 튀어나왔다. 오, 숨대지 마세요. 튀어나왔다. 에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그런가요? 아, 여러분들 위해서라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깔끔해 보이나요? 무지성 인두지를. 아이, 하얀색 묻으면 진짜 큰일 난다. 이 폴란드도 여기 빨간색 묻은 거 보이세요? 위쪽 잘 보시면? 제 모습이 좀 그래픽이 그지 같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 뻥은 아닙니다. 여기. 잘 보면 하얀색에 분홍색 자국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왜 다 2D로 만드냐면, 3D로 만들면 망할까봐. 3D로서 못 만들어요, 아직. 3D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3D 만들어볼 수 있지 않나요? 에? 3D 만들어본 적 없다고요? 그럼 이건 뭔데요? 아, 입체적으로 만들어봤지? 아, 그리고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그것과 비슷하게 생긴 것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이름 알긴 아는데 저작권 걸릴까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레이저 발사하는 거 맞나? 가운데 막 그거 열려서 자 흰색이 절대 묻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흰색 묻으면은 그 큰일 나요. 지금 벌써 20분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주말이 제일 좋다. 월요일이 제일 싫다. 출근해야 돼. 출근해요? 등교 아니고요? 출근해야 돼요.
인두기로 얼굴을 깔끔하게 해줍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연방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리퍼블릭 아니에요? 유에이아. 자, 잠깐만요. 너무 좋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를 아랍에미리트 완성입니다. 안에 눈이 없죠? 러시아 폴란드는 눈이 있는데. 오, 검은색이 엄청 많이 묻어나오네. 눈은 그냥 간단하게 채색해 주면 돼. 왜 필라멘트로 안 해요? 라고 하나 보내실 텐데 필라멘트로 하면 망해요. 눈은...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것입니다. 바로 저번에 편집할게요. 알았습니다. 바로 전설의 붓펜으로 하겠습니다. 전설의 붓펜. 그래서 붓펜으로 한 거예요. 저번에 뒤집어서 하얀색을 넓게 한 이유가 초록색이네. 이렇게 하면 눈이 초록색 되고 눈이 빨간색 되고 검은색 되고 이래가지고 대적인 위쪽이 하얀색인 걸 쓰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만들 예정이긴 한데 한국은 근데 좀 어려워 보여요. 애국이 저 태극기 그릴 수 있습니다. 저 태극기 못 그린다고요? 태극기 못 그린 사람들이 실제로 2011년 조사에서 지금 2024년 얘기를 하는데 2011년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69%가 태극기를 못 그린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아주 귀찮아합니다. 태우님은 그 31%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태극기를 그릴 수 있는 한 여러분한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연습하면 될 수 있어요. 제 말은 단지 애국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어이 뜨거. 근처만 가도 뜨거운데. 자, 어쨌든 이제 새로운 친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자, 여기서 태우는 이제 완성이죠? 야, 넌 왜 아시아야? 마침 가! 아아! 뜨거워, 뜨거워. 상기하려다가 저 인두기 활 닿았어요. 아, 진짜 개뜨겁네. 여기 이거 인두기 한번 닿은 겁니다, 이거. 어이, 화병이 맞다. 아이고, 빨리 씻어요. 자, 아무튼. 아! 내 이름은 러시아. 넌 누구야? 내 아들 러시아다. 나는 핵이 있다. 어? 도망가! 핵 받아라. 자, 아무튼. 이렇게 인두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아랍에미리트 완성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썸네일 찍어야 되니까 이거 사진 좀 찍을게요.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 수령.